1, 2, 3, 4. 역시는 역시 진짜 정샘물이 정샘물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가까이 봐도 꿀리지 않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앵옹앵 진옹앵 입니다. 완전 생얼초 취합니다. 정샘물에서 또 새롭게 쿠션이 나와가지고 제가 정샘물 스킨 무더 쿠션을 내 통을 비운 사람인데 진짜 잘 썼거든요. 요즘은 좀 안 쓰고 있긴 하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정샘물 쿠션이 나와가지고 새롭게 리뷰를 해볼 거고요. 쿠션 설명부터 바로 해드릴게요. 정샘물 스킨 누더 커버 레이어 쿠션은요, 리필 포함해서 42,000원으로 나왔고요. 컬러는 네 가지로 나왔습니다. 제가 선택한 컬러는 가장 어두운 23 미디엄 컬러고요. 케이스를 보시면 기존에 출시한 스킨우드 쿠션과 다르게 핑크 베이지 누드톤의 케이스로 나와가지고 이번 쿠션 케이스 굉장히 깔끔하면서 뭔가 제 마음에 제일 드는 쿠션이에요. 퍼프는 뭔가 한 겹 코팅된 것 같으면서도 보솔보솔 쫀쫀한 그런 퍼프고요. 쿠션의 내용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쿠션의 내용물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정샘물 쿠션이 좋은 이유가, 저는 뚜껑에 항상 덜어서 쓰는데 믹스앤터치라고 이렇게 지문 모양, 우리 살결 모양처럼 이렇게 덜어 쓸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요 점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제 피부를 가까이 보시면 요즘에 트러블은 올라오진 않는데 흉터가 너무 많은 피부여가지고 요런 붉은기도 장난 아니고, 그래서 트러블은 없지만 흉터와 붉은기가 많은 피부다. 스킨케어가 끝난 피부 위에 그대로 쿠션을 발라줄 거예요. 카메라 조금 당겨볼까요? 한 요 정도. 정샘물 쿠션은 조금 딱딱한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한 번에 팍 누르시면 안 되고 쫌쫌따리로 요 정도만 묻히셔가지고 뚜껑에 조금 덜어서. 진짜 얇고 풀링감은, 어머 근데 진짜 이거 커버력 무슨 일이지? 어머 피부 윤기가 장난 아니다. 제 얼굴에서 왼쪽만 발라줬는데 컬러 너무 예쁘죠? 살짝 진짜 한 0.5톤 정도 밝게 되는? 제 피부에서 밝아지는 느낌보다는 그냥 딱 안정적으로 커버가 된 느낌을 볼 수 있고요. 이런 흉터를 100% 가려주진 못하지만 눈 밑에 살짝살짝 올라오는 이런 스킨광들이 너무 예쁘고, 컬러 자체가 제 피부랑 거의 흡사하게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트러블이 조금 보여도 뭔가 피부가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 붉은기 커버도 이 정도로 됐고요. 수영 커버도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거뭇거뭇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 딱 뭔가 건강한 느낌이지 않아요? 반대쪽에도 한번 터치 해볼게요. 반대쪽도 살살살살 긁어주듯이 눌러주시고 여기에 팡팡팡 두드려주시고 절썩. 쿨링감은 뭔가 딱 피부에 얹었을 때 살짝 시원한 정도? 상쾌함? 피부 외곽에서부터 안쪽으로. 정샘물 쿠션의 미디엄은 옐로우 베이스이기 때문에 피부를 진짜 안정적이게 해주는 느낌은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정샘물 쿠션이 제품도 너무 좋지만 컬러가 너무 저랑 잘 맞는 컬러여서 잘 썼던 기억이 있어요. 와, 벌써 여기 이렇게 매끈한 거 보이시죠? 볼 부분. 이렇게 제 얼굴에 한 겹을 발라봤는데요. 스킨케어 완전 잘 먹은 날 쿠션 쫙 발랐을 때 느낌? 지금 한 겹만 바른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저의 생얼을 생각해주세요. 기존에 제가 잘 사용했던 스킨 누더 쿠션에서 반 정도가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얇게 발리는데 커버력도 좋으면서 컬러감도 예쁘면서 피부 표현도 너무 예뻐요. 예쁜 광이 올라오는데 이게 개기름 같은 광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킨케어 잘 먹고 수분감 있게 쿠션 딱 바른 느낌? 그래서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피부 표현으로 완성이 됐는데 진짜 이렇게 가까이 봐도 꿀리지 않아. 여기 볼 양쪽이랑 하관 부분에만, 커버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 살짝만 다시 터치해줄게요. 진짜 살살살살 긁어가지고, 누르는 것도 아니고 긁어. 여기 커버 필요한 부분만 조금 더 얹어줄게요. 살포시. 짠! 커버가 된 거 보이시죠? 오! 커버력이 조금 더 올라가네요? 반대쪽도 긁어가지고 이런 부분. 어, 커버가 진짜 잘 된다. 두꺼운 느낌으로 커버가 되는 게 아니라 긁어서. 와, 이거 진짜 피부 표현 미쳤는데요? 커버가 필요한 양쪽 볼이랑 여기 하관에 한 번 더 커버업을 해줬는데 한 겹 더 커버를 했을 때 이렇게 피부 표현이 조금 더 말끔하게 됐고,
역시는 역시 진짜 정샘물이 정샘물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첫인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정샘물 스킨우더 쿠션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스킨우더 쿠션 자체가 유분과 수분이 적절하게 믹스가 돼 있으면서 피부에 살짝 묵직하게 빡 올라오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쿠션은 스킨우더 쿠션의 유수분을 반으로 딱 줄여가지고 수분감만 있게 촥 얇게 올라가면서 마무리감은 너무 촉촉하지 않게 살짝은 광이 돌지만 피부에는 끈적거림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스킨케어를 촉촉하게 해서 그렇지 기존의 스킨우더 쿠션보다는 조금 더 얇고 가볍게 올라가는 텍스처고요. 커버력은 진짜 스킨우더 쿠션이랑 비등비등하게 100%가 완벽 커버라면 얘는 한 80% 정도? 미디엄 컬러는 화사한 23호 분들보다는 저처럼 기존의 24호, 25호를 잘 썼던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완전 옐베기 때문에 피부에 붉은기라든지 이런 칙칙한 흉터들 잘 가려주는 걸 볼 수 있었고 스킨우더 쿠션이 무거웠던 분들은 스킨우더 커버레이어 쿠션 이번 거 사용하시면 조금 가벼워졌네?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첫인상에서의 단점은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첫인상은 100점 만점에 105점이에요, 여러분. 나도 어디서 꿀리지 않아. 꿀림 없는. 가까이서 봐도 꿀리지 않는 피부라서 모공 다 메꿔주는 거 너무 모공 커버. 그래도 우리 중요한 거 남았죠? 마스크 테스트. 완전 새 거 마스크입니다. 1, 2, 3, 4. 묻어남은 이 정도예요. 요런데 마스크 찍힘 자국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짝 날아간 거. 요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살짝 찍히고 지워진 거. 얼굴에 찍힘 현상은 조금은 있다.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그냥 퍼프로만 정리해줄게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피부가 조금 세미매트하게 변해요. 그래서 조금 더 쿠션을 설명해드리면 스킨우더 쿠션을 바르고 파우더 처리를 한번 한 느낌이 스킨우더 커버레이어 쿠션의 느낌인 것 같아요. 1시 22분이고요. 저는 대략 5시간 후에 피부 상태는 어떤지, 무너짐은 어떤지 조금 이따가 만나요. 6시 13분이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눈 밑주름 끼임이라든지 코끼임이라든지 어디가 더럽게 무너졌다라거나 심하게 지워진 부분 없이 나름 괜찮게 이렇게 피부가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처음에 발랐을 때보다 피부가 칙칙 해진 거 느껴지시나요? 다크닝 같은 경우에는 사람 바이 사람이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다크닝이 조금 어두칙칙하게 다크닝이 와가지고 처음에 발랐을 때 그 안정감이 있던 컬러에서 조금 더 어둑칙칙하게 다크닝이 왔어요. 개인적으로 속건조는 없었지만 다크닝에서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 파우더 처리 없이 5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디 개기름처럼 피부가 막 번들번들 거린다거나 하는 거 없이 이렇게 매끈하면서 세미매트하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제 얼굴에서 왼쪽만 수정화장 한번 해줄게요. 살살살살 긁어가지고 밖에 조카가 있어가지고 살짝 시끄러울 수 있어요. 수정은 수정했을 때 피부 표현 미쳤죠? 어디 주름 끼임이라든지 두텁게 올라가는 거 없이 이렇게 말끔하게 수정이 됐고요. 정샘물 스킨우더 레이어 커버 쿠션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총평은 역시는 역시다. 지속력 무너짐에서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개기름처럼 반딱반딱 거리는 유분기도 없었기 때문에 진짜 극건성이신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다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침에 발랐을 때도 예쁜 쿠션이고 저에게는 다크닝은 조금 있었지만 수정 화장을 했을 때도 진짜 이렇게 예쁘게 수정이 되기 때문에 수정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고 아침에 사용하셔도 괜찮은 쿠션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어제도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괜찮았어요. 10시간이 지난 피부 여기 사진 올려드릴게요. 진짜 괜찮았고 마스크 안에서 찍힘은 있었지만 그래도 잘 살아남은 쿠션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피부 표현 너무 예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